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햇살이 있어 크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은 인간의 좋은 생각만 있어 어둡게 되어집니다. 이 어둠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는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하면서 계속 어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좋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좋은 생각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고 사항으로만 여겨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욕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독성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렇게 죄의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둠의 생각에서 빛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 정오의 빛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좋은 생각대로 살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걸려져서 넘어져도 깨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하고 제일 비슷한 내용이 비행기의 조종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종석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종석에 조종사가 타면 안전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타면 그 비행기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종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조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석에 누군가는 앉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앉힐 것인지 마귀를 앉힐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되어져야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조종사로 삼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빛나는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조종석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